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뭐 고위직을 가졌던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름한 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저 그 무엇 하나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런가, 누가 저렇게 이렇게 외치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세례 요한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이 뭔가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요청을 합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무렵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긴 것만 딱 봐도 특수부대 출신처럼 생겼을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막 그랬으니까. 목이 힘을 줘서 외쳤으니까. 야, 저 정도면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용서로 충분하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다음 코스는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음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해방자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자신은 그가 오게 되어지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할 정도로의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 기대하겠죠. 아, 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강력하고 힘이 있는데 저 세례 요한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니까 더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오겠구나.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 광야로 나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 지적했던 그 예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역시 이랬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을 겁니다.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장군 같은 존재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서 일으킬 용맹 있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싸움도 잘하고 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지적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정말 저분이야? 만약에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 나름대로 실망한 소리를 가지고 수근수근 되어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농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목수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너가 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31절의 내용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 하나님을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를 자신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런 나름대로는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친척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너무나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지 확증은 할 수 없었습니다. 들은 것은 있었지만 자기의 친척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왔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했던 첫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베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6개월 형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은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씀대로 왜 자기는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위에 세례를 베푸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만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 같이 임한 성령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히 똑똑히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 특별한 사람이구나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확증이 되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를 베풀고 보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 봤었을 때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할 자냐라고 그렇게 보여줄지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양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그 외침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알쏭달쏭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손에 만들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희미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람이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희미하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친척형인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사촌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직계자손인 형제인 야고보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형제인데 그 형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얼마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똑같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왜 요셉의 아들이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성령이 임하니 같은 뱃속에 태어난 자기 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 순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어느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든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일어나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긴가민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는 사람들이 입술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형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표시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령 세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세례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물세례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세례받은 그 증거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천국 가는 증거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지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두레교에 있었을 때에 군부대에 국군 장면들 네, 물 세례를 베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다음 세례 받을 때 몇백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 정도는 초코파이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죄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내 안은 전혀 다른 내 사람이 되어져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받아도 나는 똑같네 라고 말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야, 난 달라졌구나. 내 심령이 달라졌구나. 내 행동이 달라졌구나.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달라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세움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기 전에, 나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준비를 하고 집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이 물어봤죠. 아빠 왜 저 어린 양이 저기 예쁜 애를 왜 묶어놨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얘야, 나 조금 있으면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때 애굽을 칠 텐데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가 장자이지 않냐. 너 대신에 어린 양을 갖다 묶어놓으면 그 어린 양이 너 대신에 죽을 수 있단다. 너는 산단다. 이렇게 말해줬던 겁니다. 마지막 날 죽음이 지나가면서 예, 그 집안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은 아이가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 대신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나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갖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변했구나 그러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